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2년 만에 영국 코널에서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귀환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선진 동맹국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건을 위한 첫 단추를 깨는 자리인데요. 네, 이들의 최대 화두인 3C, 중국과 코로나19, 그리고 기후 등을 놓고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오늘 인사이드 USA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모두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먼저 G7 정상들끼리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걸쳐 첫 번째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은 재건과 두 번째 회복력 있는 재건, 외교정책을 주제로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또 12일과 13일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보건과 열린 사회, 기후와 자연 등을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코널에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의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화상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회의 주제에서 밀어볼 수 있는 듯 이번 G7 정상회의 화두는 역시 중국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로 좁혀지는데요. G7 정상회의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대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지난 9일 영국 주둔 미군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돌아왔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어려운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와 같이 중국은 2년 만에 만난 G7 모두가 공유하는 바로 고민거리라고 하는데요. G7은 중국의 1대1로 견제와 기술 유출 방지를 비롯해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을 놓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 성장을 가속화할 방안도 논의됩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 대부분을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도 빠질 수 없는 의제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G7이 2023년까지 저소득층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15%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해 G7 정상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공개할 것임도 예고됐습니다. 미국은 또한 G7과 함께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안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인출권을 재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국가들에 대한 경제 회복을 가능하게 하며 더 균형 있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글로벌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에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이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형식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